요새 캔뮤직 뜸하다고요? 나중에 또 시간 날때 하죠, 이거 캔뮤직. 캔뮤직은 나중에 또 시간 날때 하죠. 와, 최신 그래픽 미쳤죠? 삼국지는 딱 10, 10이 괜찮은 것 같아. 10, 7이나 10. 삼국지 7이랑 삼국지 10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골프야. 5에서 세종대왕 나온다고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바로 삼국 군용전 2 진행할 거고요.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210년. 이거 거의 한 300년까지 가야지 깰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빡세던데. 300년까지 가야지 깰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 세력 지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엄백호가 지금 이 정도 먹어놨죠. 하북 다 먹었어요. 이제 여기 있는 장수들은 여기 지금 동탁이 계속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장수들은 다른 장수랑 교체를 시키고 여기에 뭐냐 막을 장수 한 7명 넣어주고 그리고 한 다음에 예. 화타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화타로 갖다가 회복시키면서 예. 회복시키면서 여기서 방어할 장수 놓고 예.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이번에는 손견부터 먹고 여기 형주부터 먹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일단 조조군 여기 박살내버리고 교모하고 조조 박살내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얘네들 이렇게 먹어치우고 아니 동탁을 먹는 게 나으려나 그냥? 동탁을 먹어치우는 게 나으려나? 지도가 베트남 같다고요? 동탄을 먹는 게 아니고 동탁. 자 여기 지금 애들이 다 그게 없어요. 병사 하나도 없어. 얘네들 다 에이스들인데 병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이쪽으로 애들 좀 보내줘야지. 여기 공손찬 지금 오고 있는 거 이거 잡아줘야겠죠? 한 80 정도 되는 애들 한 7명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신배하고 유벽. 신배, 유벽. 이런 애들. 신배, 유벽. 얘네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신배하고 유벽. 또 저기로 가주자. 소교 화타
소교 하타. 예, 둘. 공습 여광. 자, 간혹도 살짝 빼서. 공습 여광을 갖다가 요화까지 저기로 보내줄게요. 아, 어묘까지 보내주죠. 어묘. 에,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이놈아, 여기로 가야지. 저기 지금 병력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미리 병력을 다 그냥 붙인 상태로 보는 거야. 자, 장현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잡아줍시다. 얘들은 다 동료로 만들 거예요. 아, 이제 시키는 거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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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고. 팍! 와, 야, 이걸 놓치냐? 이걸 못 잡아? 아, 답답하네. 잡아야지, 이걸. 못 잡으면 어떡해. 자, 이 친구 튀는 거 살짝 늦었죠? 네, 죽었다. 튀는 거 살짝 늦었어요. 잡아줍시다. 오케이, 잡았고요. 한 놈 놓쳤어요, 한 놈. 자, 투항해라. 어때? 오케이, 좋았어. 너 들어와. 빵해. 다음 싸움에서 보자꾸나! 자, 요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 부대 출전. 해가지고. 지금. 와, 여기 왜 이렇게 사, 누구냐. 애들 다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조 이제 뚫어야 되거든요. 조조하고 교모 뚫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다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언베코 있는 대로 보이죠. 우령 높은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다섯 명? 부관까지 가야 돼, 부관까지. 부관도 여러분들 이제 그냥 치료할 수 있는 애 있거든요. 치료 기술 있기 때문에 부관 무조건 껴줘야 돼요. 여기까지 됩니다. 전군 돌격! 잡혀라. 와, 눈 내리는 전장도 이렇게 구현해놨네. 오케이, 잘 가시고. 자, 얘네들 삶을 포기했죠, 지금?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해가지고
안 도망가는 거예요. 일로 와. 야, 니네 어? 대장도 지금 항복했어. 수항해라. 이 자식 끝까지 그거 하네. 그래, 야, 공식 일행들은 다 합류하는구만. 왜 그러는데? 끝까지 합류를 안 하네. 야, 너 어디 가냐? 북적적. 자, 이제 여러분들 경력을 좀 보충을 해줘야 돼요. 경력 보충해주고 자 부대 출정해가지고 무력 높은 애들 안량, 장합, 공손찬까지 아 전종도 높네. 전종까지 자 얘네들 여기로 가. 여기 병력 많이 있잖아, 그죠? 여기도 무력이 다 고만고만하네, 얘들은. 자, 진양성에 이제 주유, 간호, 공기. 유비까지 이렇게 얘들 전부 빼서 자 그리고 엄여하고 신비 엄여 일단 이쪽으로 가주고요. 뭐지? 갑자기 튕겼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뭐야, 이거 갑자기 왜 튕겨? 세이브를 할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서 세이브 못해요. 어이 젠장 다시 해야 되잖아. 아 귀찮다 진짜. 여기 보면은 신배하고 유병 얘들 그래 신병
차는 좀 이따가 보내고. 수환 공정명 터치해서 모두 실정. 반응 주환 관의 주택 주관까지 그래서 자, 화타로 갔다가 애들 다 잡아줍시다. 화타로. 거기서. 자, 화타로 갔다가 잡아줄게요. 화타가 여기서는 상당히 젊게 나와요. 코에이 삼국지랑 다르게. 포겁하겠죠. 23렙짜리를 갖다가 8렙이 잡았으니까 포겁합니다. 포겁. 잡아야지. 그래, 잘했어. 자, 다시 출전. 죽여줘. 자, 공손찬 너도 얌전히 잡혀라. 잘 가시고. 내 놈이 뛰어봤자 벼룩이지! 투하갈래? 오케이. 투하해야지. 투하해야지. 자식 귀찮게 하네. 자, 이렇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그래, 화타 등급 쭉쭉 오르죠? 화타 등급 11. 와, 12. 13. 와, 뭐야 이거. 등급 개 많이 오르네. 한 방에 그냥 이런데 몇 업 한 거 6업을 해버렸죠, 그냥? 한 방에 6업. 거의 그냥 폭업이에요, 폭업. 개꿀이고요. 자, 무력 높은 애들. 여기서 소규하고, 조율 거 잠깐 좀 빼가지고. 자, 장현한, 장현을 갖다가 뭐 해줘야 돼? 무대 출정. 화타하고 소교를 그쪽으로 보내. 그쪽으로 보내주고. 수환으로 왔다가 출정. 해라. 그래, 살고 싶다면 행복해라. 해야지, 그래. 애들 잘 보내주고 있고요. 뭐냐. 예, 어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이쪽으로 이동해주고. 자, 이제 주유하고, 자, 부대 징병해가지고, 보충병 이제 더 넣지 마요. 반우 장비 퇴사자 주유 유비.
자, 그리고 얘네들 원소 공기 예형. 예형도 빼버려요. 예형도 빼버리고 여기 지금 8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예형 빼버려. 공기도 빼버려. 예형이랑 공기도 빼버리고 대신 두 명이지. 그리고 이 어미 한 명이지. 자, 그러면은 여섯 명에다가 한 명 더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명 더 넣어줍시다. 주창을 넣기에는 주창 살짝 아깝긴 하거든요. 맞춤을 넣어주자. 맞춤을 넣어줘야겠다. 맞춤을 갖다가 쫙 채워서. 오, 진양성으로 바로 공격 오네요. 애들 빠지니까. 근데 빠지니까 바로 진양석으로 오고 있어요. 하지만 하타가 들어왔죠. 군사 임명 하타를 해놓고 부대 진병 해가지고 그래도 사기가 낮은 애들은 지금 병력 주면 안 되거든요. 사기가 원수 빼고는 사기가 다 좋은. 자, 원수한테는 지금 병력을 주면 안 돼요. 애들이 병력을 갖다가 이제 많이 넣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병력을 200명까지 넣을 수 있나 보네. 원때는 100명이 끝이었거든요. 여기서는 200명까지 넣을 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그거네. 자, 무령 높은 애들 손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실력 높은 애들. 자, 화타. 자, 화타. 화타랑 그리고 어딨냐? 부간. 부간 얘도 그거죠? 써줘야 되는 애고. 대부. 화타 지금 쓸 수 있는 게 마차. 마차 써주고. 그리고 부간. 부간 대부 쓸 수 있는 대부 써주고. 청동검 쓸 수 있죠. 청동검 그리고 문백호 못 쓰고 육손 대부 쓸 수 있고. 육손이 뭐 쓸 수 있는지 잠깐 볼게요. 육손도 설마 회복 있니? 육손 회복 있냐? 증가 체력 회복 체력 아니었나? 그래, 회복 체력이 있어야 돼. 회복 체력. 회복 체력이 아니네. 살짝 아쉽고요. 보장해주고. 자, 애들 다 왔죠, 여기?
절대 진병. 잠깐만. 무대 출정에서 사기 낮은 애들. 오케이, 나머지는 사기가 어느 정도 높은 편이네. 나머지는 도망 안 가겠네. 이 정도면. 그리고 하타 공정도. 공습 못 바꾸냐? 못 바꾸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동탁군이 왔어요. 자, 이거 잘 잡아줘야 됩니다. 군사 측량. 회복 체력, 오케이, 좋아. 체력 오케이 있고. 이거 원소가 이길 수 있으려나? 여병이 궁수 상대로 죽나? 여병이 궁수 상대로 궁수 상대로 여병 나쁘지 않네. 여병으로 가자. 뭐 가지고 있냐? 화전 화내 어비도 병 반지 있으니까. 원진이면은 풍진이나 풍진 잡아줘야 돼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출격. 무장기 육병 반지. 이거 피가 좀 많이 깎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 병력이 지금 훨씬 많죠.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오케이, 그래. 좋았어, 좋았어. 다음에 상대를 제대로 골라야 할 것이다! 장료가 왔어요? 장료? 총병이야? 야, 이씨, 무서운 친구가 왔네. 자, 장료 같은 경우는. 자, 이 애다 맞춤으로 갔다가 가야겠다. 맞춤으로 방진이야? 방진이면 전실로 갈만해. 잠깐만, 야, 잠깐만, 다 죽이면 어떡해, 놈들아.
자, 이쪽으로 어느 정도 왔을 때 무장기 삶은 금세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안 된다 이 자식들아. 움직이지 마라. 전진. 으악. 후퇴하면서 빠져보면서 오 오케이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 아우 분산. 에 뒤로 치워 뒤로 치워. 자 전군 돌격. 그냥 출격. 비시 써주고요. 무력이 108이긴 하지만 잘하면 이길 수도? 야 이거 안된다 튀어야겠다 튀자 튀자 튀는게 낫겠다. 피를 51정도 남겨놓고 튈게요. 이게 왜 튀냐 여러분들 피를 너무 적게 예, 끝까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질 것 같거든요. 이거 제 피를 너무 많이 빼놓으면 얘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다음 점 때 도망가기 때문에 피를 일부러 자 51 정도 남겨놓고 보낸 거예요. 잡기 위해서 확실하게 어디로 가야? 창창 박도 대도 창창 박도 대도 연 노병 노병 나쁘지 않다. 노병으로 가자. 어 잠깐 장창병 장창병 있다. 동습으로 가자. 동습으로 갈게요. 동습 동습으로 가겠습니다. 동습 자, 어려지지냐? 어려워지지는 네, 겁나 잘 싸웠죠? 자 먼저 오게끔 해요. 네가 와라. 어, 전군 돌격이야? 개발라버리죠 그냥 개발라버려요 개발라버려. 야 무투병 장창병한테 안되는구나. 엄청 센데 안되네. 장창병한테 진짜 달리네. 상성이 진짜 중요하네 게임에. 상성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상성이 진짜 엄청 중요하네. 상성차에 개지르는데. 차에 진짜 개지린다. 정말 아니다. 자 이거는 연추병. 연추병 있냐? 철추병도 좋아. 철추병 오케이. 신배로 가자.
압도병은 철추병으로 혼내주면 되고요. 지금 제가 들여놓은 이 장수들이 생각보다 다 네, 쓸만해요. 왜 그렇게 막 엄청 구린 장수들은 아니야. 네. 얘들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화타가 있으니까. 화타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잠깐만요. 지금 원소 잠깐. 원소로 조금 싸워주다가 빠질까? 그냥 원소 그냥 신배로 싸워. 수영이면은 수영. 태형으로 싸우는 게 낫겠네요. 아가리로 들어오게끔 해주고. 자, 전군 돌격. 이시 날려주고요. 그냥도 출격. 그냥 쌈 싸먹죠. 그냥 쌈 싸먹어요. 보자. 빛 한번 더. 황건적 만병 여병 제일 구리다고요? 그래요? 오케이 다 잡았어요. 네 놈이 뛰어봤자 벼룩이지.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타 자 연노가 있죠. 연노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신병 9명에다가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자 강진이야.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뭐 안 가지? 와라. 야 너 그냥 계속 냅두면은 나 피찬다. 이 친구 안 오는 거 보소. 들어와야지. 나 피차는데 너 안 올 거야? 와야지. 그만 안 가지? 도망 못 가게 뒤에 막아라. 뒤에 막아. 네. 자, 이거 무장기로 왔다가 마무리. 어디 도망가, 이 자식! 장료도 내 거야! 장료 어제도 잡았다가 풀어줬죠? 뭐냐, 동료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자, 친구분. 누구야? 이거는. 가면은 노병으로 갔다가 혼내주도록 합시다. 노병으로 혼내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현양지진이야? 현양지진이면은 어려지진. 어려지진이나 강진으로 가죠.
자, 선봉 후퇴하면서, 후퇴하면서 때려줘요. 후퇴하면서. 후퇴하면서 쭉쭉. 오, 야, 잠깐. 어, 중앙, 어, 선봉 전진. 전진. 오케이, 들어와. 전군 대기. 자, 오죠? 들어와봐, 들어와봐. 자, 범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포위해가지고, 네. 장료는 동료로 만들려고요. 장료만, 장료는 네임드 중에서도 네임드잖아요. 그죠? 네임드 중에 네임드니까 장료만큼은 살려주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다 잡았죠? 다 잡았어요. 들어올래? 오케이. 좋았어. 장료 들어올래? 들어와라. 이런 개는 평생 오지 않을 거야. 오케이, 좋아. 오케이, 장료 들어왔어요. 좋아요. 자연왕. 오케이, 넌 꺼지고 넌 죽어라. 건방진 놈, 어서 끌어내 목을 베그래. 너 어때? 오케이, 너도 죽어. 건방진 놈. 너 어때? 오케이, 좋았어. 자, 동탁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동탁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아주 좋고요. 장료는 빨리 저기로 옆으로 빼줍시다. 장료는 빨리 이쪽으로 빼주자. 원소 지금 사기 올랐냐? 오케이, 올랐네. 사기 50은 넘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8명 처리했으니까 됐고. 자, 지금 엄백호 관흥부대, 관흥부대는 이쪽으로 가. 여기 지금 병력 많이 보여졌네. 자, 그리고 여기 266명. 오케이. 얘들 공기, 잠깐만요. 공기랑 예약이야. 너네는 여기로 가라. 여기 와서 되게 잡았어. 오케이. 자, 이제 병력들 또 쭉 뽑아주고요, 애들. 자, 뽑아. 이거 몇 턴 정도 쉬면서 병력 계속 보충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몇 턴 쉬면서 계속 병력 보충해줘야 될 듯. 여기도 애들 꽉 찼는데. 여기도 병력 많이 있네.
여기 지금 병력 부족한 애들. 자, 병력 부족한 애들. 하나, 둘, 셋. 들어가냐 여기? 두 명 빼야 돼, 두 명. 용사를 못 빼네. 설종하고. 한참 모자르죠. 이렇게 애들을 많이 그거 했는데도 한참 모자라요. 자, 여기서 이제 모자른 애들 주한 주태 보관 얘네들 자, 여기 육손이 여기 있네요. 육손. 잠깐만. 엄준. 너 이쪽으로 가고. 육손 서성 하이. 시간 임박했네요. 저장해주고요. 자동으로 자취를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괜찮네. 자, 빨리 화타 비도병 박도병 추영진법서 그리고 얘 어딨어? 너 어딨니? 부간. 자, 부간도 잘 키워줘야 돼요. 얘도 체력 회복 있죠? 체력 회복 있어서 잘 키워줘야 되고요. 아이, 정말. 장료 어딨어? 유성추를 가지고 있는데 철무급. 오, 철무급이 더 좋고요. 장계. 장료한테 다 주고요. 자, 모령 높은 친구들 보자고. 야야, 갈축마 아까 전에 내가 누구한테 줬었지? 자, 전주가 가지고 있는 흑충마 이거 빼주고요. 너는 왜 이거 가지고 있냐? 흑충마를. 장류한테 흑충마 줄게요. 흑충마 주고. 병법 24편. 유성추. 동장도
유성추 쓸 수 있는 애가 유성추. 오케이 이렇게 껴주면 될 것 같고요. 유아 궁전병 이렇게 됐어. 완벽해. 시청자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고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스무스하게 마치 버터처럼 네, 스무스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완벽해요. 일단은 이 다음 턴까지는 조금 애들을 갖다가 공손을 공손찬 얘들 다 저쪽으로 보내줄까? 공손찬 장아 안녕 얘들 저기로 저 끝으로 보내 여기. 네, 너무 병력이 없다. 오늘 좀 채워봐. 자 부대 징병. 공손공 엄강 저 끝으로 보내 끝으로 보내가지고 병사들 채워줍시다. 여기도 지금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 지금 여기에 뭐 더 넣을 필요 없잖아. 그죠? 자 주창이랑 정우 빼주자. 주창이랑 정우 빼주고요. 게 비슷하다고요? 원래 돌려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봉기 부대 지금 여기 세 명 못 들어가고 있죠. 보자고. 애들 홍섬이랑 낙통 빼줘. 홍섬이랑 좋아요 좋아요 꽉 채웠어 꽉 채웠어 좋아. 자 여기도 여기도 오케이 꽉꽉 채워 꽉꽉. 와 병사 왜 이렇게 모자라. 자 얘들 여기 가서 출정해. 정병 꺼져. 병사 배분 중 지금. 병사 배분 중이에요 지금. 오케이, 여기 다 찼냐? 여기 다 찼어. 여기 들어갔냐? 병사 진짜 부족하다. 진짜 완전 네 영끌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지금. 영끌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영끌해가지고 조조 쳐야 되거든요. 조조하고 여기 쳐야 되거든요 지금. 먹어야되는데 일단 여기부터 먹자. 애들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무력 낮은 애 공기 예형
이렇게 해가지고 관우 장비 유비 얘네들 다 빼줘야겠죠? 여기 벌써 애들 많이 빠져. 자, 여기 보면은 관우 장비 퇴사자 주유 유비 얘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딱 요 파트로 쓰고 있는데 얘들 주장은 유비고 군단은 군단 군사는 주유. 이제부터 유비가 주인공이다. 엄베코는 빠져 있어 죽기 싫으면은. 엄베코는 빠지고 유비를 주인공으로 내세웁시다. 역시 여러분 삼국지는 유비가 주인공이지. 유비를 뺏어가지고 주인공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자치 실행. 오, 정봉 장군 아군 가담. 좋아요. 훈랑 장군. 들어오시오. 장료한테 이것저것 배우게 해주고요. 장압 공손찬. 공손찬도 꽤 높네요. 전종. 야, 무려 90 넘는 애들 왜 이렇게 많냐? 자, 방영 진법서 안 가지고 있는. 자, 방영 진법서 안 가지고 있는 애 주고요. 자, 장비 퇴사자 장료. 오케이. 자, 장료한테 대도병 이런 거 다 주고요. 공전병. 공전병. 공전병, 대도병. 오케이. 유성 축결. 레벨이 낮은 애들은 이것저것 낄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쉽네. 자, 그리고 관우 지금 충성도 100이냐? 오케이. 장비 충성도 100. 퇴사자 충성도 100 만들어주고 장료 충성도가 낮죠 지금. 이것저것 줘요. 됐어. 완벽해. 완벽해요. 완벽해 지금. 자, 그리고 어! 파양성 손견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니 이 자식들이 감히! 손견 이 자식이 죽으려고! 자, 철추병이야 저거. 철추병은 기도병으로 혼내주면 되네. 이거 내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진이야? 원진이면은 원진으로 상대해주네. 근데 적이 너무 많은데. 황충이 있네.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황충이 문제거든요. 철군하는 게 나아요.
이번에 칠게요. 한번 쳤어요. 내가 한 번만 봐준다. 아저씨. 한 번만 봐줄게요. 한 번만. 안 보네. 안 봐줘. 조심해. 하고 여기 있네. 오케이, 여기 장료하고 애들 넣어줘야겠다. 자, 장료. 장료만 빼면 돼. 장료. 장료만 출전하면 돼. 장료. 부관 어딨니? 부관? 야, 나 부관 어딨지? 부관. 부관, 부관, 부관. 부관 어딨냐? 부관, 부관. 자, 거의 다 채웠죠? 자, 관우 장비 퇴사자 장료 주유. 자, 여기 엄베코 빼고 다 꺼져. 엄베코 빼고 밑에 낮은 애들 3명. 여기로 가. 여기 장경 빠져. 아, 이거 애들 정리하는 것도 힘드네. 관삭? 얘 또 누구야?
애들 정리하는 것도 한 세월이에요. 빨리빨리 쳐들어가야 되는데. 야, 직권 말고. 살은 몇 렙 뜯길 수 있냐? 21렙. 오, 관삽도 꽤 세네. 자, 흑충마하고 갈충마도 많이 나왔네요. 자, 흑충마 장비 껴주고요. 갈충마. 자, 황충마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무력 높은 애들. 안약이랑 애들 다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장수가 많아지니까 애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이렇게 해주고 퇴사자. 오케이, 98이야 장료 빨리 올려주고요. 오케이. 자, 춘추좌전 이것도 다 껴줘야 돼. 생각해보니까 춘추좌전 저장해주고 단색 오타라고요? 조조 잡으러 갈까? 자. 여기 징병 다 됐냐? 오케이, 징병 다 됐어. 부대 출정. 구간 여기있지. 오케이, 구간 부대 출전. 여기 무력 낮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 잠깐만, 무력 높은 애들 다 어디다가 걸어놨어? 무력 높은 애들 어디? 여기 안양 있다. 안양이랑 장아 빨리 데려와. 야, 이거 다 빼. 안양이나 장합 데려올게요. 자, 여기 부대 출정해가지고
관해하고 가능이 여기 있네. 관해랑 가능이 좀. 안상은 어디 갔냐? 전종도 랩, 전종도 세네? 전종 이름. 자, 무력 높은 애들 또 누가 있냐? 정봉. 꼭 너 저쪽으로 가라.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 아, 반갑습니다. 자, 이거 이제 출전해야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한 턴 더 기다렸다가 출전합시다. 한 턴 더 기다렸다가 조조하고, 여기 원수라고 공주하고 싹 먹어 치웁시다. 한 턴 더 기다렸다가 싹 먹어 치울게요. 준비는 끝났다. 애들 여기로 다 모였죠 지금. 센 애들 이쪽으로 다 모였어요 지금. 좋았어. 센 애들 다 모였어. 여기 빨리 그리고 애들. 무력 높은 애들. 무력 높은 애들 없어. 여기 무력 높은 애들만 와라. 무력 높은 애들. 두 명만 와라. 자, 엄강. 엄강 이 자식. 엄강 확쳐. 좋죠. 자, 무력 여상 엄강. 예, 둘. 다음 턴에 죽이러 간다. 여기 봉손찬. 봉손찬 얘도 지금 세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양수를 빼고, 양수 빼고, 양수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내주고. 자, 그러한 다음에 봉손찬을 봉손찬 여기, 여기로 가. 여기, 여기 지금. 양수도. 봉손아, 너도 이쪽으로 가. 여기, 여기 맞네. 뽑아내고 있어요. 부대 징병. 됐어. 완벽해. 양조 장군.
그리고 이제 진법서. 강영진법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자, 방영진법서 안 가지고 있는 애들 빨리 뿌려줘야겠죠? 양도부도 나왔네? 오케이. 양도부 껴줄 수 있는 애가 뭐가 있냐? 주유 말고는 못 껴요. 양도부 너무 세가지고 주유 말고는 못 낍니다. 이거 언제 엔딩 보냐고요? 엔딩 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한참 더 진행해야 돼요. 김선 어떻게 못하냐고요? 네, 걔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안 합니다잉. 자, 장료 오케이. 자, 장료 충성도 많이 올려놨죠? 장료까지 얻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여포만 얻으면 끝이야. 여포만 어떻게든 얻으면은 네, 완벽한 무장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잉. 가자! 쳐들어가자! 자, 이제 진군이다! 빨리 와라. 진군차 빨리 와. Let's go!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관우 장비 퇴사자. 관우 장비 퇴사자, 주유, 유비. 이렇게 갈 거거든요. 이렇게 출전해서 주장은 유비,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해주고요. 자, 여기 이제 장료하고 관의 관은 관사까지. 자, 엄베코만 남겨주고요. 엄베코는 필요 없으니까 엄베코만 남겨주고. 이렇게 이동. 자, 그리고 부대 징병에서 여기 다 지금 채웠지. 이렇게 다 채웠어. 출전. 여기서 부관이 대장이 돼야 돼요. 부관. 안량 장악. 주한 주태. 아니야. 잠깐만. 공손찬 오면은 가자. 공손찬 오면은 쳐들어갈게요. 공손찬 오면 쳐들어가고. 기다려봐. 공손찬 꽉 채워줘. 버텨봐. 얘들. 오, 사마이다. 사마이 허죠? 와, 맛있어 보이는 애들 천진데. 후. 사마이. 맛있어 보이네.
아주 맛있어 보여요. 자, 호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 86이야? 세무 웃기고 있어? 세네. 무력이 113이야? 와, 씨, 뭐야, 이거. 삼국지, 여러분들, 코에이 삼국지에서 무력 113, 114면은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수치인데. 여기서는 흔하네. 자. 맛있는 포켓몬들이, 네, 있네요. 자. 연추병,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연추병은 대도병이나 궁병, 비도병. 노병으로 상대해도 되네. 반으로 죽여버려야겠다. 반으로 잡아버릴게요, 이거. 진영은, 환양. 추영지진이지. 추영이면은, 태영으로, 추영이면은, 구영으로 싸워요. 자, 맛있어 보이는 친구죠? 아껴줍시다. 오, 이상한 짓 한다. 으악. 자, 이렇게 하면서 전군 교육해. MP는 아껴줍시다. 네. 공략부 가면 재미 반감되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표 같은 건 봐야죠. 네. 그러니까 상성표 같은 거 보고 하는 거죠. 뭐 이 게임을 어떻게 깨야 되는가 이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상성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상성표. 상성 밀리면은 짜증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전쟁에서는 지피 지기면 100점 100승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네, 100점 100승입니다. 죽여버려. 자, 상성발로 밀어붙였죠? 이렇게 된 게 다리요. 운이 없어서. 궁병이야? 궁병이면은 박도병이나 비도병, 박도병, 박도병이나 무투, 만조. 비도병 별로 안 좋고요. 원추병 아니요. 이거는 관우로 상대를 해주도록 할게요. 관우 어차피 썼으니까 관우로 상대를 해주자. 관우로 상대를 해줄게요. 이거는 원진 지진이면은 원진이면 충진으로 싸워. 무장기 신검선 오, 야, 이상한 거 쓰는데? 와, 뭐야 저거 개사기 아니야. 그런 거 쓰냐?
자, 이때를 위해가지고 여러분들 MP를 아껴놓은 거죠. 예. 자, 이때를 위해가지고 MP를 아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무장기. 지금인가? 요호호호!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빨리 와야 될걸? 빨리 안 오면은 나 피찬다. 야, 이거 주유가 진짜 개사기예요, 주유가. 주유가 개사기야, 그냥. 주유가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에요, 그냥. 주유가 말도 안 되는 그냥 개사기야, 개사기. 주유가 그냥 뭐냐, HP를 갖다 주유하고 있죠? 죽여버려, 씨. 어제 무려 78짜리가. 어, 뭐야! 와, 이걸 달아난다고? 와, 사마이, 뭐야, 이거? 투항해라. 오케이, 석방해줄게. 허저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겠죠? 허저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야, 이거 잠깐 철군해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괜히 쟤네들한테, 교모애들한테 줘버리면은 안 되니까 이거 잡아야 돼. 여러분들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강적사기. 강적사기로 바꿔놓고. 지력은 군사 책략이랑 그 MP, 그니까 그 기력으로 갖다가 그 마법을 쓰잖아요. 마법을 차는 속도가 빨라요. 기차는 속도가 빠릅니다. 지력이 높으면은. 이거 근데 회복 가지고 있는 애가, 어, 이거 회복 기력 가지고 있는 관사? 관사 회복 기력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력보다는 체력이 훨씬 좋은. 기력보단 체력이 훨씬 좋죠. 체력이 계산이야. 또 계속 상대할 수 있어요. 자, 청병을 상대하려면은 역시 군병인가? 청병을 상대하려면은 군병을 상대해야 돼요. 만해를 죽여버립시다. 강진이야? 강진이면은 수영지진으로 혼자줄게요. 복병 반지 있네. 복병 반지. 자, 손봉 후퇴하면서. 쟤네들도 복병 반지 있네. 자, 이러면 이제 무장기에서 복병 반지 써주면 되죠. 나도 있어, 이 자식아. 너만 있냐?
너 이제 MP 없잖아. 어떻게 하게? 자, 여러분들 공수로 지휘할 때는 공수들 지휘할 때는 최대한 치사하게, 예, 최대한 끝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싸워줘야 돼요. 어때? 이러면 올 수밖에 없지. 이러면 올 수밖에 없잖아 이 자식아. 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할 수 있어? 자, 이제 전군 돌격. 자, 어쨌건 자, 이제 무장기 공수 40명까지 떨어지면은 39명까지 떨어지면은 무장 출격 하면서 6병 만일 한번 더. 또 충전이야. 또 못 간다. 자, 너무 맛있어 보이죠? 오케이. 좋았어! 자, 맛있게 먹었어요. 자, 현양 지진이야? 현양이면은. 자, 관해로 건네줍시다. 오케이! 사마이, 넌 내 거야! 자, 사마이도 잡았고요. 자, 호조. 호조도 내가 잡아줄게. 허저도 내거야. 일로와라. 일로와라. 아, 지금 운 좋네. 운이 좋아요. 네. 자, 하우연 투항해라. 내가 석방해줄게. 투항해라. 오호! 사바이쿤? 게토다세! 사바이 게토다세? 이쪽으로 오냐? 야, 너무 맛있게 이쪽으로 또 오네. 자, 너무 맛있어 보이죠? 자, 주유로, 우리 레벨 낮은, 아니야. 유비로 잡아야 돼, 유비로. 유비로 잡아야 돼. 강진이야? 강진이면은, 강진이야. 죽여 잡아야 돼 죽여 야호! 와,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맞는다고? 와, 이걸 피한다고? 말도 안 돼. 마법을 피한다고? 마법을 피하네. 말도 안 된다. 마법을 피하냐.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네.
허가중다에 반응하자고요? 자. 오케이, 하우연 포로 수강해봐. 빵해줄게. 의자에 풀어 죽어라. 자, 이거 군사를 갖다가 더 데려와야 되거든요. 일단은 수무경 출진해라. 오, 엄백호한테 싸움을 보네. 미쳤냐 너? 이리 와. 도망 못 가, 이 자식아. 얌전히 받아들여. 어? 버저야! 얌전히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니까, 두 명 맛있죠, 아주. 하우연에 제가 하우돈을 참수시켜버리긴 했거든요. 네, 하우연이랑 허전은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원진이야? 얘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죠. 하우든은 참수했어요. 하우든 얘들 조조가 병력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장수 수가 좀 많아가지고 악진이랑 조홍이랑 하우든은 참수했습니다. 공유 안 돼가지고 바로 죽여버렸어요. 지금이야 제가 워낙 세력이 크니까. 지금이야 제가 세력이 크니까 상관없는데. 야, 엄백호 레벨 올리는 거 보소. 미쳤네. 보람이랑 공손어에요. 보람이랑 공손어를 갖다가. 자, 교모가 지금, 와, 전의를 가지고 있어? 교모 지금 보자고. 무력 84야? 우리 파티도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풀 그게 아니어가지고. 전이 상황을 이거 막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노병이면은 뭘로 상대해줘야 되냐? 궁병이나 기도병. 기도병이 없네. 이거 관해로 상대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는 관응으로 상대를 해줄게요. 궁병을 전이한테 써야 되거든요? 전이랑 싸울 때 써야돼가지고 기도병을 쓰니까 차라리. 자, 해영지진이야? 해영이면은 전진을 하고.
지금 교모부대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조조군대 아니에요. 조조군대 아닙니다. 봐주면서 싸울 필요 없어. 공석 한번 더. 도망 못 가게 막아라. 자, 도망 못 가게 막아줘야 되죠. 오케이, 좋았어. 네, 약간 3D에요, 3D. 약간 3D가 아니고 3D입니다. 자, 서왕! 얘 어떻게 잡아야 될까? 박도병이에요, 여러분들. 박도병은 창병으로 혼내주면 되고요. 자, 사마이는 한번 죽어주자. MP 빼줄게, MP. 전이 무가지고 생명. 아, 그러면은 서왕을 잡을 때, 서왕 잡을 때 반삭으로는 이기기 힘들 것 같고 장려로 잡고 장려로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반응으로. 힐을 좀 빼주, 뭐냐, 최대한 그거 빼주자. 추천해. MP 최대한 빼줄게요, MP. MP 빼야 돼, MP. 반응 죽더라도 MP 빼줘야 돼요. 한번 쏘겠죠? 그래, MP 썼다. 좋아. 자, MP 썼어요. MP 두 번 썼죠? 좋아요. MP 두 번 쓰게 만들었어요. 개꿀이죠? 자, 이러면 이제 너 쓸 수 있는 거 없잖아. 너 이제 쓸 수 있는 거 없지. 그럼 너 죽었다. 동료로 죽여버립시다. 철추병은 놀리잖아. 철추병 정창병으로 잡고. 그럼 관삭으로 혼내주도록 할게요. 관삭으로 혼내주도록 월화손등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강진이면은 애들 뒤로 쭉 빠져요. 힘도 못해. 못 빼주고. 자, 그리고 중앙 집중. 자, 오죠. 이러면 이제 무장기 열화선동. 이렇게 같이 들고요. 네. 아프지. 자, 이제 전군 돌격. 하고, 그냥 충격. 네, 관삭이 아니고 관색이라고요? 관색? 네.
반색인 것 같네, 반색. 무장기 개좋죠, 이거. 이게 사기래니까. 무장기 중에 이거 열화선등 이거 진짜 개사기예요. 열화선등에다가 주유까지 섞이잖아요? 말도 안 돼, 그냥. 열화선등으로 적들 모인 거 그냥 한 방에 다 잡아버리고, 그래 한 다음에 피해 회복하다가 저 오면은 그냥 싸우면 되죠? 개사기래니까. 어, 야, 근데 이거 밀린다, 생각보다. 아니, 아닌가? 이길 수 있나? 야, 서왕 이겨야지, 야. 우력이 차이 나긴 하는데, 그래, 야, 이겼다. 잘 잡았어요. 악부한다면 더욱더 사기도 있다고요? 자, 이게 도병. 자, 이거는. 사마이로. MP를 빼줍시다. 사마이로 MP를 빼줄게요. 사마이로. 사마이로 MP 빼주. 이거는 구형 지진이야. 구형 지진이면은 버려 지진으로 준비해. 자, 마법 한번 날려주고 MP 한번 빼주면은 개꿀. 사마이는 지력이 높기 때문에 쟤보다 먼저 기가 더 차지 않냐? 어, 야, 근데 왜 전이가 먼저 차냐? 어, 안 돼! 으악! 왜 사마이가 더 늦게 차냐? 지력이 더 높은데?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뭐지? 자, 반색도 한번 공격을 가보도록 할게요. 반색, 너가 믿는다. 다 뺐고요. 병력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MP 다 뺐고 병력도 많이 줄였어. 이러면 이제 반해로 갔다가 혼내주면 되죠. 반해로 갔다가 혼내주면 됩니다. 구형이야. 이제 돌격. 도경.
자, 이거 붙으면, 미리 붙으면 안 돼요. 미리 붙으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미리 붙지 말고 일단은 병사들로 좀 상대를 해줘요. 오케이, 지금 못다 이놈아. 어디 도망가려고 이 새끼야. 그건 멀지 당연히. 자, 이거는 이제 관해로 갔다가 교모의 MP를 빼주면 됩니다. 교모의 MP를 빼주면 돼요. 교모의 MP를 빼주면 돼요. 구형지진으로 끝내주면 돼요. 철수해. MP 한 번 더 쓰죠. 오케이, 좋아요. 자, MP 한 번 더 쓰게 만들어주고. 자, 이제 창병으로 갔다가 혼내주면 됩니다. 일단은 석공 쭉 뒤로 빠져주고요. 자, 여기 오면은 열화선도 도망가고 있죠, 얘네들 막.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 무섭다고요? 왜 제가 무섭죠? 자, 식사는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식사는 안 했습니다. 어제, 네, 안 먹어가지고 오늘, 네,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았는데, 오늘 하필 생각해보니까 토요일이었지. 장료로 죽여버립시다. 자, 전이 제발 동료되라. 와! 우와! 충성도 80인데 동료가 됐네? 대박. 하오이, 넌 죽어라. 자, 서왕 동료 되라. 아, 넌 석방해줄게. 서왕 정도면 에이스니까 얘는 동료로 만들어줍시다.
여기 빨리 30레벨 만들어주세요. 도망 안 가죠 이제. 죽이면 돼요 그냥. 집밥 컨텐츠 함 안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해야 돼요. 집밥 컨텐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시간이 없네요. 집밥 컨텐츠를 할 시간이. 그 뭐냐 시청자분께서 어묵을 갖다가 또 한 세트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어묵꼬치. 네. 그래가지고 그거랑 이제 뭐냐 저기 순대랑 떡볶이 같은 거 사와가지고 떡볶이는 집에서 만들면 되니까 순대만 사와가지고 떡순어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자 투항. 와 하우연 아직도 투항 안 해? 하우돈 죽였다고 지금 뭐냐 아직 투항 안 하는 거야? 들어와라. 와 아직도 못 받아들여? 알았어 계속 놔줄게. 자 전이 쪽으로 와. 이제는 항복하겠지. 이제는 항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항복할 거야 이 친구. 이제는 항복 안 하고 못 베기겠지. 아 안녕하세요. 이제는 항복하겠지. 들어와 이놈아. 원백과의 힘을 보여주지. 슉 슉 괜찮나? 슉 푸슉. 와 안 죽어? 푸슉 푸슉. 호호 이 자식 오래 버티는군. 하지만 버틸 수가 없죠. 이제 투항해야지. 오케이 너도 들어와야지. 오케이. 아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보조를 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교모를 칠까? 교모를 먼저 치자. 교모를 제가 볼 때는 교모 먼저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모 먼저. 교모 먼저 쳐서 먹어버리자. 저 많은 장수들을 갖다 다 제 걸로 만들면은 대박이 되겠죠. 대박 나겠죠. 뭐야 이거 왜